할렐루야. 6월 7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거짓 메시아라는 증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진리입니다. 비진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로 창조하셨습니다. 진리란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영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영생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실 건데 우리 사람은 영생이라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하지만 그 뜻의 깊이를 잘 알 수 없습니다. 바다가 깊다고 하지만 하늘이 높다고 하지만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직접 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바다 중앙, 태평양, 대서양이든 중앙 그 바다에 한번 머물러 보시길 바랍니다. 튜브를 타고 고무보트를 타고 혼자 있다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감을 잘 못할 것입니다. 직접 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권능은 알 수 없습니다. 진짜 그저 생긴 바다가 아니구나. 누군가 창조했구나. 신이 존재하는구나. 너무너무 무서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두려움과 권능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의 존재, 창조자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말씀으로 진리로 창조하셨습니다. 육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었겠지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고 가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즉 믿음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믿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떨어진 그 말씀, 6천년 전의 그 말씀, 생명을 좌우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반면에 비진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화가 오면 복이 오고 복이 오면 화가 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원래는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비진리를 통해서 진리로 골인을 해야 됩니다. 실수를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진실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진실을 통해서 거짓으로 나아갑니다. 진리를 통해서 비진리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늘의 문, 진리를 통하셨습니다. 진리가 항상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진리가, 거짓이 끝이었습니다. 거짓 메시아는 진리가 끝이 아니라 비진리가 끝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비진리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비진리에 머물게 만듭니다. 비진리 속에 빠져서 살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들밖에 모릅니다. 이방인을 심판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해대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생명을 쉽게 죽입니다. 진리에 머물지 않고 진리를 통과해서 비진리의 꼴인 비진리에 머물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 사이비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거짓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처럼 말씀이 아니고서는 거짓 메시아라는 자들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반쪽짜리 진리를 가지고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과정이 되길 바라고 진리 속으로 꼬리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